이 지역에 항일기지가 이제 건설되는데, 그래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은 3.1운동이 기폭제가 사실은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로 독립운동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특히나 무장투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1910년에 나라가 망한 때부터 1919년까지 근 10년간 아닙니까? 사실은 이 기간이 뭐냐면, 우리 나라가 독립운동, 본격적인 무장투쟁이라든지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10년간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 10년간은 상당히 어려운 10년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무단정치 시기죠. 학교, 소학교 가서 글 가르치는 선생님도 칼 차고서 그 위엄을 막 나타내고 하는 그런 무단정치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고, 그때는 우리 그 국내에서는 숨조차 쉴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그 조선 사람들이 하는 무슨 단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봉쇄가 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숨지고 있는 그 10년이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외에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10년대 당시에 세계 질서는,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또 우리의 도움을 많이 줬던 당시에 중국은 1911년에 신해 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신해 혁명에 우리가 좀 눈여겨 볼 것은, 바로 신해 혁명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규식 선생인데, 이 신규식 선생도 독립운동 사회에서 많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신분입니다. 신규식 선생도 1923년인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신규식 선생이 나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지만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신해 혁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신규식 선생이 워낙에 국내에 있으면서 무관 학교도 다니셨고, 그 다음에 그 한어, 중국말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한어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의 길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신해 혁명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친하게 되죠. 그래서 신해 혁명을 하게 된그 친한 그 사람들을 하고 통해 가지고 손문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그 중국의 그신 국가를 건설하는 이 사람들에게 거금의 지원도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뭐 기록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1만 원, 만원 되는 돈을 갖다가, 뭐 가지 그 신규 선생이 2만 원인가를 재산 팔아 가지고 가져가셨다는데, 그 중에 절반을 그쪽에 기부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요즘 치면 통큰 기부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임시정부가 성립되고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해서 중국의 군관학교를 가게 되고 한 것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신규기 선생이 그분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통큰 기부도 하고 했던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것이지, 우리가 전혀 손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간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데도 우리가 다 가서 이런 기반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1 만세 운동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한세 번의 우리의 그큰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2월 1일이 되면 대한 독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무오년에 했다고 해가지고 김인년 전이 무오년 아닙니까? 그래서 무오년, 1918년 음력으로 무오년에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만주 길림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조수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주에서 요분들이 되게 뭐냐, 만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주로 망명해서 장차, 만주는 뭐에 적기죠? 뭐 하는데 효용이 있다고 그랬죠? 무장투쟁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한 것이 바로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소도 만주 길림에서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본 도쿄에 있는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뜻을, 독립선언의 뜻을 공포한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3월 1일 날 우리가 3.1 만세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민족대표 33인 그중에서 사실은 천도교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대는 일본의 공포정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조직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단체로서 살아남은 게 뭐냐면 종교단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를 탄압할 수가 없죠. 일본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 거기에 이제 종교단체 같이 불교나 이제 천도교 같은 데 같이 이제 끼게 되지만 종교단체는 마음대로 이제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학생단체입니다. 학생의 조직 이런 거는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나머지의 어떤 옛날에 있었던 단체들은 더 이상 일제치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런 종교단체 또는 학생 조직 이런 걸 통해서 3.1 운동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서간도 북간도까지 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힘입어가지고 3.1 운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주제에서 완전히 공화제. 이때까지 왕조를 생각하던 그런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때부터는 국민주권의 공화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장 독립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왜? 3.1 운동에 우리가 비무장으로 또는 그 비폭력으로 가니까 너무 많은 희생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무장투쟁론이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운동 같은 게 확산되죠.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 또 농민운동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3.1 운동의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910년 나라가 망한 이후부터 1919년 3.1 운동 이 시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항일운동의 준비기간이다. 본격적인 항일운동의 준비기간이다. 그래서 만주나 러시아 지역에 가가지고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